안녕하세요, 조부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겟 언느님 영상이에요. 제가 말하면서 하는 게 처음이어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제가 열심히 촬영을 해볼 테니까 조금 어색해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최근에 동생이랑 강릉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강릉 가서 바닷가에서 놀고 하면서 얼굴도 많이 타서 자극도 많이 받고 해서 요즘 열심히 홈케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클렌징부터 홈케어까지 제 나이트 루틴 모두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먼저 저는 클렌징을 할 때 아이 메이크업을 가장 먼저 지워주는데요. 먼저 렌즈를 빼주고 렌즈 낀 상태로 클렌징을 하게 되면 눈이 너무 따갑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클렌징할 때 렌즈 먼저 빼주고 클렌징을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 지우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클리오 마스카라 리무버를 항상 사용해주고 있어요. 요렇게 리무버 마스카라 바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대충 발라주고, 저는 눈에 들어갔을 때 아프진 않았는데 아플 수도 있으니까 반대쪽도 똑같이 발라줍니다. 이거 마스카라 리무버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엄청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스카라 리무버를 발라준 다음에 네, 이런 리무버 패드 쓰면은 그런 게 없어서 리무버 패드를 애용하고 있어요. 이거 올리브영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해서 한 두세 개씩 쟁여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걸로 이렇게 대고 마스카라랑 아이라인도 잘 지워줘야 되니까, 솔직히 저는 그냥 문대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꼼꼼히 지워줍니다. 지우기 전 지운 후. 아니 쌍꺼풀이 왜 자꾸 이렇게 자꾸 변하는지 모르겠어. 똑같이 이렇게 지워주고 이 리무버 패드 사용해서 눈썹까지 지워주고 있거든요. 짠, 이렇게 눈을 지워줬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대충 입술도 안 지워진 틴트는 이거 바닐라코 틴트 리무버 사용해서 한 번 더 지워주면 그나마 깔끔하게 지울 수 있어요. 물티슈로 입술 먼저 한 번 닦아주고, 최근에 잘 사용하는 아누아 클렌징 오일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지워줄 거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아누아 어성초 클렌징 오일 사용해서 1차로 세안을 먼저 해줄게요. 그럼 물로 한번 먼저 세안을 하고 올게요. 이렇게 클렌징 오일까지 헹구고 왔고, 2차 세안은 마녀공장 퓨어 앤 딥 클렌징 폼 사용해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구매해서 한 3-4통째 사용하고 있는 건데 얼굴에 뭐 트러블도 안 나고 뽀득뽀득 잘 씻겨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어요. 품이 잘라서 이 정도만 사용해줘도 괜찮고요. 이렇게 거품이 엄청 잘 나요. 2차 세안까지 꼼꼼하게 하고 올게요. 클렌징 폼까지 다 헹구고 왔고요. 이렇게 완전 깔끔하게 지워졌죠? 첫 번째로 제일 쓰고 있는 워시오프 팩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짠! 바로 이 제품이에요. 마리앤메이 로즈 히알루로닉 하이드라 워시오프 팩. 워시오프 팩이어서 바른 다음에 그냥 세안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라 사용법도 간단하고 사용해봤을 때 향이 너무 좋고, 또 제가 건조한 편인데 사용하고 나면
촉촉해지더라고요. 이게 촉촉하면서 이 클레이 제형이어가지고 피부 속에 노폐물 제거까지 다 해주는 제형이어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마리앤메이 팩 워시오프 팩 가지고 왔어요. 이게 눈가랑 입가만 제외하고 발라주면 되는 건데 퍼둔 다음에 볼 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후에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저는 한 12분 정도만 해줄게요. 오늘은 이렇게 바른 상태로 마를 때까지 두지만 다른 날에는 피부 상태 보고 이 바른 다음에 부드럽게 손으로 마사지를 해줘도 되고 더 도톰하게 발라줘도 되는 제품이어서 최근에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사용해주고 있어요. 다 바르면 세안하고 올게요. 팩 씻어내고 왔어요. 요렇게 제가 지금 팩을 한 부분 하나도 안 건조하는데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제 애착 립밤 먼저 사용해줄게요. 입술이 진짜 너무 건조해요. 게다가 제가 지금 입술 상태가 이렇게 여기도 찢어지고 뭐 나고 이래가지고 이걸 발라주지 않으면 짠! 이 다음에 이제 헤브블루 토너 패드 가지고 왔어요. 이게 펜타베리 판테놀 리페어 필 패드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다들 좋다고 하셔가지고 궁금해서 최근에 직접 구매해서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로 좋더라고요. 이거도 토너 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이미 워시오프 팩을 해줬으니까 패드로만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토너까지 해주고 다음으로는 요 앰플을 발라줄 거예요. 이게 항산화 앰플인데 이게 엄청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저도 이거를 예전에 이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가지고 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잘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얼굴 많이 타고 그래서 열심히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요게 스킨 스티커즈 CE 페롤릭이라는 앰플인데 항산화 앰플이에요. 스킨케어에 필수인 항산화 제품인데요. 30년 이상 연구한 결과를 한 병에 담은 제품으로 피부 전문가 및 셀럽들이 사랑하는 항산화 안티에이징 앰플이에요. 이 CE 페롤릭이 제가 사용해봤을 때 얼굴이 너무 건조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잘 사용하고 있고 아무래도 비타민C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고생한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사용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밤에만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함께 사용해주면 항산화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저는 꼭꼭 눌러서 흡수를 시켜주는 편인데요. 아니 제가 요 중요한 걸 안 찍었더라고요. 이거 제가 요즘 저녁에 매일매일 쓰고 있는 더랩 바이 블랑드 엑스퍼트루 토닝 세럼인데 이게 제가 다른 분 리뷰를 보고 산 건데 탄 피부에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피부가 제가 보시면 마스크 쓰고 다녀서 여기만 빼고 전체적으로 타고 목도 목 있는 데가 엄청 까맣게 탔거든요. 이거 얼굴에도 바르고 목에도 바르고 있는데
이거를 저번에 찍는 걸 까먹어가지고 이거 그냥 얼굴에 좀 이렇게 이거는 트러블도 크게 올라오지 않고 발랐을 때 막 따갑거나 너무 기름진 느낌도 없어서 요즘 되게 잘 바르고 있어요. 그럼 미백 앰플이나 세럼 필요하시면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크림까지 보내드릴게요. 잘 사용하고 있는 헤브블루 펜타베리 판테놀 리페어 크림이에요. 이거 진짜 좋아가지고 이번에 여행 갔을 때도 이렇게 본통으로 가져다가 쓰고 요즘 진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바르고 있는데 이게 약간 수분 크림인데 재생 크림 같은 그런 역할도 해서 이게 재생 크림이라고 하면 약간 너무 꾸덕하고 사용할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제가 다른 제품 썼을 땐 너무 무거워서 밤에 자기 전에만 사용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수분 크림 발리는 것처럼 발려가지고 데일리로 아주 열심히 사용하고 있어요. 아침에 바르고 메이크업 해도 밀리는 거 하나도 없고 수면팩처럼 잔뜩 바르고 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어서 진짜 피부 너무 건조하고 너무 예민할 때는 그렇게 사용해주기도 하고 아까 사용한 토너패드 붙여두고 그 위에 크림 발라서 크림팩처럼도 가끔 사용해주는데 그 방법도 되게 효과가 좋아서 혹시나 이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패드랑 함께 사용해보시는 것도 아주 추천해요. 짠! 이렇게 저의 최근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저의 꿀템도 나름 소개를 해드리고 그랬던 영상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루틴대로 해주고 나면 얼굴이 건조한 것도 한 개도 없고 자극적이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예민한 피부인 저한테도 자극이 하나도 없고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올라오지 않아서 요즘에 잘 사고 있는 스킨케어 루틴이고 홈케어인데 여러분도 혹시 많이 건조하시고 여름철에 한참 자극받은 피부 이제 케어해줘야겠다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사용한 제품들 보시고 이 제품은 괜찮겠다 싶은 제품들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